코로나 백신 속 부유물과 여러 약재의 혼합실험 2편. 1. 유산균 관찰 증류수 믹스 후 바로 관찰. 먼저 7가지 약재를 7일간 실온에 방치하는 실험을 하기 전 본 실험에 사용할 유산균을 바로 관찰해 보겠습니다. 각각의 약재를 7일간 방치하는 실험을 한 이유는 각각의 약재의 항균 능력을 보려고 함입니다. 그리고 사실 약재를 믹스한 후 너무 바빠서 7일 동안 본의 아니게 방치해버려서 일단 영상을 제작 후 다시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 유산균 관찰 영상은 미리 찍어놓은 것이라서 먼저 보여드립니다. 우연히 얻은 유산균입니다. 멸균 증류수에 유산균을 섞겠습니다. 섞자마자 활성화를 보이는 유산균도 있으나 어떤 유산균은 하루 정도 지나야 활성화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락토바실러스 3종, 비피도박테리움 2종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막대 모양인 락토바실러스는 주로 소장에 살며 김치에서 유래하는 락토바실러스 플란타룸 및 유해균을 억제하는 락토바실러스 아시도필러스를 포함합니다.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방금 콧노래 소리 들으셨죠? 전 부른 기억이 없는데. 실제로 보니 막대 모양의 락토바실러스는 별로 안 보입니다. 유산균 외에도 건조효모 등 여러 영양소가 첨가되어 있어서 둥근 입자들이 많아 보입니다. 브라운 운동 같습니다. 4배속. 일주일 후. 7주일 후 각각의 약재들의 상태입니다. 대부분 잘 녹았으나 녹은 후 가루가 침전되어 액체와 분리되기도 했습니다. 유산균은 약간 누렇게 변했습니다. 각각의 약재들을 슬라이드 글래스 위에 놓고 현미경을 관찰하겠습니다. 첫번 나리암정. 나리암정은 메플로퀸염산염이라는 성분을 함유한 의약품입니다. 이 약은 말라리아의 치료,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됩니다. 1. 말라리아 원충의 DNA를 손상시켜 말라리아를 치료합니다. 진동하는 부유물은 없습니다. 다만 군데군데 뾰족뾰족한 결정들이 보입니다. 메플로퀸은 실질적으로 물에 녹지 않지만 에탄올 및 메탄올과 같은 유기용매에는 용해됩니다. 물에 가루로 분해되긴 하지만 완전히 안 녹아서 파우더들이 물과 분리되어 있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왜 거기서 나오니? 이런 선형의 결정체들은 낯이 익습니다. 나리암정에서 이런 선형의 뾰족뾰족한 결정체가 보인다면 이런 현상은 여러 약재에서도 보일 수 있는 현상인 것일까요? 커걱.
아무래도 여러 약을 대상으로 관찰해 봐야겠습니다. 파이라미드정 성분명은 리바비린으로 항바이러스제입니다. C형 간염 및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 감염을 포함한 특정 바이러스 감염의 치료에 주로 사용되는 항바이러스제입니다. 바이러스 RNA의 합성을 억제하여 바이러스의 복제 과정을 방해합니다. 광범위한 스펙트럼의 항바이러스제로 간주됩니다. 팬데믹 초기에 코로나 치료제로 주목받기는 하였으나 그 효과가 불분명합니다. 특이한 점은 부유물이 모두 정지해 있습니다. 큰 흐름은 있으나 진동은 거의 안 합니다. 너희들 혹시 이가 아니라 아이니? 너무 얌전하군요. 옥시클로린 옥시클로린은 말라리아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데 주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또한 류마티스 관절염, 루푸스 같은 자가 면역 질환 치료에도 사용됩니다. 적혈구 내에서 말라리아, 기생충의 성장과 번식을 방해하여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합니다. 물에 가루로 녹지만 현미경으로 보면 물과 완전히 섞이지 않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대부분 둥근 비정형의 결정들만 있습니다. 다리암정과 같은 선형 결정체는 없습니다. 유산균 7전 바로 관찰한 유산균에선 구형의 알갱이들만 보였지만 7이 지난 현재는 막대형의 유산균들이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 오래 방치해서 활성도는 좀 떨어지는 듯합니다. 막대 모양의 락토바실러스 유산균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이버맥틴. 이버맥틴. 이버맥틴은 구충제로 주로 사용되는 약물입니다. 박테리아 스트랩토미시스 에버메틸러스에서 추출한 거대고리형 락톤 화합물입니다. 1975년 일본의 오무라 사토시 교수가 발견하여 노벨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버맥틴의 경우 진동하는 부유물들이 보입니다. 실험실 환경에서 이버맥틴은 포도상구균, 대장균, 농농균 같은 특정 세균에 대한 억제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이런 효과는 시험관 내세포 배양 및 생체 내동물 모델 모두에서 관찰되었습니다. 이버맥틴이 항균 활성을 발휘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은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선박테리아 효과는 일반적으로 항기생충 활성에 비해 덜 두드러집니다. 지스로맥스아지스로마이신. 아지스로마이신은 마크롤라이드 계열의 항생제로 세포 내에서 단백질 합성을 방해하여 박테리아의 성장과 번식을 억제합니다. 항바이러스 특성도 가진 항생제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바이러스 감염에 대한 효과는 여전히 연구 중이며 COVID-19 치료에 대한 사용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험실 연구 및 체외시험에서 아지스로마이신은 호흡기 세포융합 바이러스 RSV, 라이노바이러스, 지카바이러스 및 일부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한 다양한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효과를 입증했습니다. 항균 효과가 있어 7일간 방치된 이 용액에서 세균이 자라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팍스로비드. 매우 심하게 진동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포포용액 수준입니다. 팍스로비드는 복합제입니다. 주성분은 네르메트로베로. 이것의 효과를 더욱 더 길게 하기 위해 레초네벨가 첨가되어 있습니다. 주요 부작용으로는 설사, 오심, 미각 이상이 있으나 약물 급여를 중단하면 신속히 호전되는 경과를 보입니다. 이것들은 브라운 운동이 아니라 직접적인 활동성을 보여줍니다.
다시 7가지 약재를 준비하여 믹스 후바로 촬영을 하고 24시간 후 완전히 녹은 후 다시 관찰을 하고 백신과 믹스하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